GIF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그 타이포셔널리를 그림판으로 가져옵니다. 그림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그림판으로 하면 그림판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 웃다에서 요 웃는 장면이 껄껄껄 웃는 장면, 흔들리 위로 아래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세개 정도면 뭐 충분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네모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니까. 레프인 두 번째다. 근데 한칸 띄어서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미지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위로 해서 이제 가장 위로 이렇게 천장까지 올라가도록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레프 이렇게 저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탐색기에서 레프 지금 레프 2, 3가 됐고요. 레프 요요요 지금 요세 개의 파일입니다. 요거 2, 레프 3이세 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안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무료고, 워낙 강력하게 편리합니다. 여기서 GIF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드래그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로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이니까 요것에 어떤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3초 복화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모 출판사에서 해서 어찌됐든 그 룰을 따르자면 세 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1초에 3초 초당 1초씩 하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레프의 영상이 됐습니다. 그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AUDH. 근데 끝에다가 물론 중복된 파일들을 막기 위해서도지만 끝에다가 언더바하고 G를 붙여줍니다. G는 GIF 애니메이션이다라는 그 태그를 의미하고요. 여기 저장을 합니다. 크기는 여기 260이 되어 있는데 좀뭐더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400 정도가 더 좋은데요. 그래야 교실에서 바로 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레프에 G가 들어간 요세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요걸 또 하나의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요것을 이제 RC에서 연속 보기를 하게 되면 이걸 보면서 아이들과 단어 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